검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박기태, 한문혁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윤석열 한테 반해서 가다가 쫓겨난 박기태 검사가 있고 붙어서 한문혁이라는 간신 같은 거는 지금 승승장구한다 그래요. 두 사람 리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박기태 검사 리딩에 이 사람 쫓겨났다 그래요. 이거는 멧돼지예요. 이분 리딩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런 리딩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데, 해외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별로 잘 풀리지가 않는, 이 여자가 왜 관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현진인가? 국진 쪽에 누구예요, 이거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죽이기 위한, 이거 멧돼지를 상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안 되네요. 그리고 정말 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집안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집안이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의 얼굴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보고 하는 거니까 감안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8개월간 이분의 운세를 보면, 새로운 출발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떠한 분쟁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이 조금 될 수가 있는 약간의 그런 운세예요. 12월 달은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쓴 그것에 대한 큰 어떤 보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쁨을 좀 누리게 되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게 돼요. 초대를 받게 되거나 선물을 좀 받게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것에 대한 박수, 칭찬을 좀 듣게 되거나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거나 좀 이런 일이 좀 12월 달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1월 달은 변호사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돈을 좀 벌게 될 거예요. 1월 달은 경제적으로 조금 그런 일로 해서 돈이 좀 들어온다든지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여간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자기 법조계로 나가든지 하여간 뭐좀 약간 그런 거예요. 2월 달은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좀 약간 그런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무사하게 빠져나가요. 그 일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내가 잘 벗어나서, 어려운 상황을 잘 벗어나가요. 이분이 4월 달에는
집을 좀 옮기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집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안정을 되찾게 돼요. 이 어떤 소식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소식을 내가 듣게 돼요. 5월달 역시 굉장히 재물 쪽으로 운이 이제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막 늘어나고 또 그것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성장을 확 하게 되는 좀 그런 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6월달은 약간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위험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와 사이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사고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딘가를 가다가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일이 생기든지 그것 때문에 여행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자동차 사고라기보다는 뭔가 여행하는 도중에 뭔가 문제도 생길 수 있거나, 약간의 트러블이 약간 생겨요. 6월달은 거짓말쟁이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를 내가 그 진실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위험을 또 벗어나요. 이분은 위험한 일이 있어도 또 벗어나고 벗어나고 계속 이래요, 이분도. 똑똑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튜닝을 좀 많이 못 하지만 리딩은 맞아요. 그리고 7월 달 가서는 아마도 이분이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애인이 생긴다든지 애인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된다든지 애인이 생긴다든지 좀 그래요. 그래서 안정을 하게 돼요. 안정을 하고 뭔가 자리를 잡게 돼요. 굉장히 운세가 좋아요, 이분은. 조금씩 어려운 일은 있지만 이분은 잘될 거예요. 잘 되시기를 또 바라요. 이번에는 한문혁 이 간신의 리딩을 좀 해볼게요, 제가. 얼굴들이 없어요. 찾아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얼굴을 못 찾아서 그냥 이름으로 제가 그 사람 튜닝을 좀 해야 돼요. 이 사람 운세는 8개월간 운세가 총체적으로 넘어야 될 고비고비가 너무 많아요. 고비가 너무 많고 적들로 가득 쌓여 있어요. 가득 쌓여 있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은 연기가 되고 장애물도 많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그리고 돈이 막혀요, 돈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줄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12월 달은 아마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달이 될 거예요. 그래도 12월 달은. 2월 달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성공을 얻어요. 명성도 얻고, 좀 사람들에게 이름도 알려지고, 약간 그렇게 돼요. 12월 달은. 1월 달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거나,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쪼잔하거나,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굉장히, 소갈딱지가 없다 그러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더 일이 잘안 풀리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가. 2월 달은 최악의 달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2월 달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든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일이 커지는 달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해를 좀 당할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 달에는. 3월 달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아지고, 혼란스럽고, 이런 달인데, 그 혼란스러운 그게 안개가 걷히듯이 이제 좀 명백하게 좀 사실을 좀 알게 되는 3월달은 좀 그래요. 4월달 역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조심을 굉장히 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와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사람과 엄청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돼요. 5월 달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그러면은 아예 안 한 사람이면은 누군가와 약혼을 하게 되든지 여자를 만나게 되든지 그렇지만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면 어떤 사업적으로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된다든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어떤 큰 비밀들이 터져 나와요. 6월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을 후원한다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후원자들이. 아니면은 정치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7월 달은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7월 달은 여자와 못된 짓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이면은 안 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지만 한 사람이면 바람을 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여자 둘을 놓고. 그래서 아마 소문이 좀 더럽게 나는 약간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얼굴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카드를 볼게요, 이 사람. 테로로 볼게요. 이 자가 성공할까요? 앞으로. 아휴. 반반이에요. 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많이 알게 돼서 그게 좀 장애가 될 거예요. 이 사람 바람펴요, 앞으로. 삼각관계 들어가요, 어떤 여자랑. 그리고 생각만큼 막 잘나가지는 않아요, 처음에. 현재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내쳐지고 막 미움받고 이래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도 야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망이 커가지고 자기 꿈을 굉장히 크게 꿔요. 그런데 이게 뭐 와이프하고 사이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진전이 쫙쫙쫙 안 돼줘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자숙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바람을 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정운세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렇게 좀 양보하고 착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잘난 척만 해요. 자기 잘난 척만. 일은 해결돼요. 해결되고, 그렇기는 한데, 너무 자기가 주장이 자기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판으로 이 인간이 나올까? 그냥저냥 밥은 먹고 살겠죠. 어떻게 검사라는 떨거지 이 범죄자들은 다 저기 뭐야, 정치판으로 나오려고 하나요? 이제 검찰들을 정치계로 못 나오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15년 기다리게 해야 돼요. 15년. 이제는 정치계로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하고 싶어는 해요. 생각이 벌써 있어요. 이 물건도. 어우, 꼴보기 싫어. 하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힘들어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